소풍 다음 날도 예외 없이 한데 모인 성실한 어울리의 학생들. 오늘은 어떤 수업을 받나 했더니 받아쓰기를 하는 시간인가 봅니다. 시험 전 맞춤법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보는데요. 아니 어머니 왜요? 오늘 왜 이기셔? 소녀처럼 서로 투닥거리던 사이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. 이제 그냥 아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. 분명 시험 중이긴 한데 어쩐지 서로 상의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. 니을하고 비읍. 난 울장 같으면 비읍 같으면 안 되잖아. 덕분인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데요. 조금 더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 모르고. 얇게. 꼭두가리가 시험이 없지. 의논해서 쓰면 내 게 다 틀릴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의논하지 마시고 그냥 써보세요. 원래 안 들어간다 보다. 그다음에 서로 의논도 해가며 그렇게 연습했던 단어들인데 생각만큼 쉽게 풀리진 않나 봅니다. 룰까지 쓰시고 받아쓰기를 끝내고 배웠던 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할머니들. 다음번엔 좀 더 능숙하게 써내려갈 수 있겠죠? 그랬죠? 그랬죠?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를